이정우 다음으로 미국 올수 있는 선수가 김도영이 아닌가? 이정우 21살이 낫냐? 김도영 21살이 낫냐? 강정호가 낫냐? 이런 선수는 한국에 아까워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김도영, 40, 40, 파이팅! 안녕하세요. 킹카입니다. 선수 분석 올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굉장히 핫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왜 이렇게 좋아졌나라는 시간으로 좀 가져서 이 선수를 좀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개하는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까 조금 많이 궁금해지는 선수이기도 하고, 바로 이제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굉장히 핫해요, 이 선수가 지금. 지금 이제 프로 3년차 만 21살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우타자로서 최연속 20, 20 클럽을 달성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성적이고, 어린 나이라고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 20을 달성했는데 한국 타자가 40, 40이 없죠, 아직까지. 아직 한국 타자는 없어요. 와, 기대되네요, 그럼. 네. 네. 30, 30은 30, 30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30, 30만 해도 나이를 감안한다면 정말 엄청난 성적이고, 그래서 지금 김도영 선수 활약에 힘입어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즌 전에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 후보라고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영상들을 한 번씩 보고 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4게임, 타율 3할 4푼 1리, 홈런 20개, 타점 56개, 도루 22개, OPS 1.019. 성적이 지금 전반기도 안 끝났는데 지금 미쳐 있어요, 지금. 타율 6위, 홈런 공동 2위, 안타 3위, 득점 1위, 워 1위. 21살인데 워가 1위예요, 지금. 이 정도면은 MVP급 성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30, 30은 제가 봤을 때는 부상만 안 당하면 무난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선수가 40, 40도 할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지금 40, 40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태임즈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21살이 40, 40을 기록한다면 이거는 진짜 좀 엄청난 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도영 선수가 지금 땅볼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외야로 가는 뚱공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 두 번째에는 땅볼 비율이 43.7%, 48.9%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 땅볼 비율이 39.3%, 확실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 시즌 초반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김도영의 타구 각도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결과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야로 뜬 비율이 첫해 46.1%, 두 번째에 41.5%인데 올 시즌 외야로 뜬공 비율이 50.8%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공을 외야로 보내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장타력이 더 올라간 게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히팅 포인트가 앞에서 맞는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좌측으로 가는 타구가 많아졌어요. 올 시즌 당겨친 타구가 65.3%, 밀어친 타구가 34.7%. 그첫해두 번째 해 시즌에는 당겨친 타구가 60.7%, 밀어친 타구가 39.3%.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당겨친 타구가 61.5%, 밀어친 타구가 38.5%.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는 타구가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간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당겨친 게 아니라 밀어친 타구 타율이 좋아졌어요. 밀어친 타구 타율이 3할 5푼 3리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시즌 홈런 이 타구 방향을 좀 본다면은 좌측으로 7개, 좌중간으로 7개, 센터로 3개, 우중간 하나, 라이트 3개. 이 홈런 방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만큼 히팅 포인트가 앞으로 가면서 손목을 많이 써서 당겨치지 않고 손목을 최대한 덜 쓰면서 타구가 레프트, 센터, 라이트로 다 강하게 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스윙이 조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제 김도현 같은 경우에는 이 타구 스피드가 또 좋아요. 그러니까 타구 스피드 다 좋으면서 공을 외야로 보내니까 장타력이 높아지고 홈런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올 시즌 또 이제 김도현 선수가 좀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수비 부분에서 지금 에러가 지금 현재 17개예요. 조금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17개는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지금은 불안하지만 이제 점차 저는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비 부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뛰면은 좋아지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포텐셜이 너무 높아요. 스윙 영상을 이따가 영상으로 볼 거고, 그다음에 수비를 또 오늘은 어떻게 하면 김동현 선수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번 더 영상으로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타자 분석하면서 수비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또 처음이긴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과연 똑같은 21살 나이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강정호가 낫냐, 김도영이 낫냐,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21살 나이로 비교했을 때는 김도영이 저는 압도적으로 더 잘해요. 네, 김도영이 압도적으로 잘해요. 근데 또 물어보신 게 이정우 21살이 낫냐, 김도영 21살이 낫냐, 이걸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와,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영이 더한 표. 와.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지 너무 궁금해지고, 김하성 21살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정우 다음으로 미국 올수 있는 선수가 김도영이 아닌가 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더 미국에 더 빨리 올수 있고 미국에서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스타가 나온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네. 근데 이런 스타를 한국에서 킵하고 있는 게 좋아요? 보내주는 게 좋아? 당연히 보내야죠. 이런 선수는 한국에 있기에는 너무 무대가 좁고 아까워요. 더큰 무대로 가서 더큰 꿈을 펼치는 게 한국 야구를 더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오케이. 더 한국 야구를 알리면서 이 선수가 또 미국에서 뛰었으면 그 후배들한테 또 많이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파이팅. 이제 좋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꿈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면 저는 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김동현 선수 21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빨리 올수 있는 길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부상 당하지 않고 계속 뛴다면 그래도 한 26, 27에는 미국에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이가 굉장히 젊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미국에서 뛰는 시간도 더 많아지겠죠. 미국은 나이가 깡패이기 때문에 빨리 올수록 좋아요. 네. 이런 선수들은 그러면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고 있나요?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어리지만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꿈을 높게 잡고 좀 어필을 하면 미국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현 선수가 21살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한다 그러면 좀 늦은 거 아닌가? 좀 빨리 올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지금 일본에 사사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진짜 말 그대로 씹어 먹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1차 지명인데, 일본 프로야구를 들어가면 포스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를 뛴 다음에 미국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한국도 똑같아요. 근데 빨리 오고 싶은 마음에 스탠포드로 진학을 했어요. 미국으로. 스탠포드 대학교로.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올 시즌 뛰고 내년 시즌 끝나면 바로 드래프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21살에 미국 프로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아마도 올 시즌, 내년 시즌 잘하면 드래프트 상위권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얼마만큼 빨리 빅리그에 데뷔를 할지는 그거는 이제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봐볼 텐데, 그래서 이 영상 부분은 또 역시나 우리 멤버십 회원들에게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김대웅 선수의 스윙과 수비 부분이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궁금하신다면 멤버십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스윙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발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서 가는 현진이 거를 홈런 쳤거든요. 타이밍이 조금 빨랐는데 이제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 시즌에 김도영이 가장 좋아진 점, 이렇게 잡더라고요. 잘 되기 때문에 잘 가지고 와서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김도영의 수비 단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3루수잖아요.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빠른 거 아니면 드라이브 걸려서 바운드가 큰 거,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손목을 안 쓰기 위한 요령이 있어요. 최대한 덜 써진단 말이죠. 야구 전문가가 되고 싶어? 여기 눌러. 내가 좋아?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가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